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넴의 창시자 정재웅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웅 멘토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일방적인 이런 그 플레이를 하거나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역전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있죠. 그때 항상 이 해설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차분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만큼 심리라는 부분들은 주식이 됐던 아니면 운동이 됐던 게임이 됐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다라면 모든 일들이 좀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시청자님들께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다. 2000포인트대, 한동안은 20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지속적으로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에는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여전히 2000포인트에 대한 매물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 16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로 86억 정도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다행인 거는 기관 쪽에서 함께 동반으로 매도가 나와주지 않고 같이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수가 밀리게 되면 1차적으로 196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1960선을 내주게 된다라면 1930포인트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게 아마도 4월 초 강연회 때에서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고 조정받은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엔 크게 두려워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종목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이죠. 아비코전자를 좀 볼게요. 아비코전자를 보시게 된다라면 오늘 3%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3,800원대 주가가 형성을 했던 이 주식이 6,3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넥센타이어가 그랬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좀 양호하게 받고 난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 시도, 즉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옥스가 되겠네요. 자, 실리콘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옥스를 보게 된다라면 LG그룹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가기 때문에 이 실리콘옥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즉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제 예측이었었죠. 일단 LG전자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고 2분기 때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도 괜찮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LG와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이 실리콘옥스도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동차 부품 쪽, 조명 쪽이죠. 이런 쪽도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인 이 매출의 증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구간입니다.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좀 길게 보게 된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한스바이오메드네요. 자,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성장성 상당히 좀 있는 주식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이 페이스리프팅 미용에 대한 부분들, 성형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한단 말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선진 시장까지도 이 한스바이오메드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메디톡스와의 OEM 관계로 지금 충분히 좀 사업을 같이 함께 영업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뼈 치료제죠. 이 부분들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2014년도에 승인 허가가 떨어질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가 원년이 추가적인 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가도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강보합세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 60일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좀 봤을 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진행을 해봤고요. 정재원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을 좀 보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240일선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좀 기준,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고서 이 종목을 매매할 종목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종목이냐, 아니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종목이냐, 그 기준을 잡아드렸던 것은 240일이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기준을 잡았던 부분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매물 소화를 다 끝냈다라는 의미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 어떤 문의가 왔냐면 마디매매가 무엇인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마디매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접목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혹은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디매매
상당히 좀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단순한 부분들인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과 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가격 폭을 가지고 이용한 매매 스킬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칠판을 좀 보면서 필판 칠판을 좀 적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마디매매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241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241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접목을 해서 한다면 241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주가가 나타날 겁니다.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횡보를 하든 아니면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된다라면 눌림목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을 본다든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본다든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정고점을 넘어서서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 주가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상승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받고 첫 스타트 상승되는 스타트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스타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요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상승을 하고서 그죠? 그리고 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났을 때는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 정고점 자리대를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가격의 폭만큼 상승을 합니다. 어디에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부터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이게 단기 마디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 상승폭만큼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자리대가 만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원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리대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눌림 조정을 받았어요. 눌림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대가 예를 들어서 13,000원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 폭까지 만원에서 15,000원까지 5,000원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나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정의 저점이 13,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00원을 더하게 되면 이 마디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고점 자리대는 18,000원 이 자리대가 단기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지수가 됐던 종목이 됐던 다 똑같아요. 즉, 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빠졌단 말이에요. 고점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나오고 저점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고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폭만큼 이 빠진 폭만큼 고점에서 다시 빠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매수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거나 그랬을 때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들이 좀 상당히 설명을 드리게 된다라면 공통점이 있어요.
방송을 듣거나 직접적으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 보여드리면 아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목표가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2000포인트는 쉽게 못 넘어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 1차 1960, 2차 1930 이 자리 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업종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예요. 자, 보자고요. 최근에 저점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난 이에 조정을 받았죠. 이 자리대가 저점이란 말이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이 자리대까지 한 차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서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되면 정고점, 즉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하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리대가 약 2008포인트예요. 이 많이 가야 2008포인트, 2010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목표치가 도달한 주식은 무조건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그 목표치를 장대 양봉이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지지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다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마디매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 것만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최근의 모습들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기가 단기 매도자리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전 저점이 이탈이 되느냐 정고점이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본단 말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전저점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폭만큼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아직까지 제가 21선, 61선 이런 이평선에 대한 얘기들은 안 해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꺾이는 모습, 즉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21선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평균선과 접목을 해서 보면 된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21선을 놓고서 보게 됐다면 21선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고 그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그 마디폭만큼 빠진 자리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자리대가 단기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보더라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흐름들은 이 값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 폭만큼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폭을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단기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죠. 이 박스 폭만큼 이 값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바로 21,000원대가 나옵니다. 결국에 무슨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선택이 되어졌죠. 그럼 마디로 끌고 가서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추세를 끌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 한번 봐볼까요? 대충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개별 종목군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이나 하우란이라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단기 매도자리입니다. 매도해주고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이렇게 빠지겠죠. 근데 저점 이탈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241선이 있잖아요. 그죠? 241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넘어섰고 넘어섰으니까 이 폭만큼 올라간 거 아니에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고 지지가 되고 있으니 넘어설 때 매수를 해서 이 자리 때에 매도를 걸어놓게 된다면 이 자리 때가 단기 매도의 자리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엔 지수, 종목, 그 다음에 선물, 그 무엇이든 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에는 마디매매는 상당히 좀 쉬운 부분들입니다.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의 폭, 그리고 하락폭,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매매 스킬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본 마디의 전고점과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체크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고점 자리 때는 뭐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기술적 분석 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 때가 뭐가 되냐면 저항이 되죠. 저항 자리 때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수급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넘어가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파악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개인이 매수라는가, 기관이 매수라는가, 외국인이 매수라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따져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매매 시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트 그 실판을 좀 볼게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죠. 1, 2, 3, 4, 5. 그리고 난 이후에 A, B, C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정형적 정석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 제가 드리는 쌍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마디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마디입니다. 두 번째 마디인데 여기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이 전고점 자리대를. 그랬을 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세 번째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추격으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디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관망을 하거나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는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고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절 라인대를 잡고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증시 퀴즈 여보세요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상막하 투맨쇼를 제가 출연을 하죠. 주식 잔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릴 겁니다. 지수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격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되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정해놓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업종 차트예요. 이렇게 나와있죠? 첫 번째 마디가 나오고 두 번째 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마디를 계속 전고점을 넘어서려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오다가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번째 조정을 받고 나서 세 번째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못 넘어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짜리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58.5포인트 자리대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즉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봉을 놓고 보게 되면 30분봉 볼게요. 자, 30분봉을 보게 된다라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과거에 일봉 차트를 좀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렇게 충분히 마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만큼 빠졌죠. 그리고 나서 고점이 갱신되지 못하고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빠져야 되는데 이 폭만큼 빠지질 못했습니다. 이 자리대를 마디로 좀 계산해 보게 되면 약 한 258.5포인트 자리대가 돼요. 근데 이 자리대 지지 라인대를 지지를 못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그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보더라도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258.5포인트를 못 넘어가죠. 결국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넘어서야 될 자리에 못 넘어가게 되는 즉 쌍봉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면 크게 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에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사갖고 물렸거든요. 물렸으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참는단 말이에요. 기준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표치가 도달을 했을 때에는 분할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을 수익을 냈다라면 110만원을 내고 싶고 150만원을 내고 싶고 200만원을 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수익이 났다가도 하루에 그만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목표치가 도달을 했을 때에는 분할 매도가 필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보시게 된다라면 수익률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많이들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냐면 사마네트웍스 한번 볼게요. 자, 사마네트웍스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목표가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목표가를 좀 계속 올렸었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오늘 고점이 얼마 찍었죠? 2985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2985원을 찍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제가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렸을 겁니다. 처음에 뭐 2300원, 2400원대에다가 2700원대였다가 3000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마 더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게 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수를 해서 이만큼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8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자리대가 깨졌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그래서 2500원, 25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수익률만 따지더라도 60%가 넘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더 먹는 것보다는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혹은 마디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챙겨 놓고 가거나 아니면 추세 끝까지 추세가 태워지는 그 끝과 하단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인 매도가 되겠죠. 자, 만약에 4만의 턱수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의 추세가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따져보게 된다면 이거 이렇게 길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요 폭만큼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단기 목표가니까 며칠이셨어요? 목표가 두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뭘 잡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요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점이 되게 작게 저점이 나왔죠? 요 품어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대가 얼마예요? 오늘 고점이네요. 2945원. 이 자리대에서 단기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 끝까지 가거나 선택입니다. 만약에 추세를 끝까지 간다라면 길게 몇 개월이 되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매도의 자리가 한 번은 나온 겁니다. 거래량도 터졌죠? 그렇다면 아래 꼬리가 달고 윗꼬리가 다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주식은 욕심을 가지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디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과 하락은 N자형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마디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일목균형표 마찬가지입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세상에 정확한 기법, 보조지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그 기본 수치를 바꿔서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한다라는 거. 그게 나중에는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은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현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였었고요. 내일장 공략주는 포트폴리오 상담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주식하기 힘드시죠? 힘듭니다. 네, 어떻게 좀 대응은 잘 하고 계세요? 네,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가 좀 왔는데요. 화면으로 좀 나갈 거예요. 예. 좀 만나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매수가하고 비중. 예. 자, 일단 보면 K맥을 9,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 30%고요. 예. 그다음에 국순당을 6,490원에 30%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코넥 1,480원에 20%. 그리고 현금 보유가 20%세요. 맞으세요? 예. 예. 네. 근데 가격을 보니까 예. 전부 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국순당은 조금 됐고. 어떤 부분? 국순당이요? 예. 단기 매매 위주로 좀 많이 하시죠. 그런 셈이에요. 네. 한 달이나 한 달 반
렌치로. 아, 매수해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정리하시고 이렇게 다른 종목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도 너무 이렇게 짧게 짧게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대략 그 정도 해요.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우선 K맥을 9,4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약간 손실 권역이세요. 약간. 네. 한 3% 정도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K맥은 그때 매수할 당시 그 차트만 보고 차트하고 이제 그 회사 저기만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종목은 종목 선정을 일단 잘 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했을 때는. 네. 이 종목이 좀 역별 종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60일선을 안착을 해 있다라는 거. 그게 네. 일단 다행인 것 같아요. K맥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 쪽, AMOLED 쪽에 장비를 좀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 A3 라인 발주를 좀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손실 자릿대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비중 30% 정도로 갖고 계시니까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라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사실 이게 좀 제가 종목을 좀 보면서 종목을 좀 교체를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일단 제가 보유 의견을 좀 드렸어요. 예.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좀 잡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만 원이나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 요 예. 종목은 이제 차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순당이죠? 예. 국순당을 7,300원에 6,490원에 좀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그죠? 근데 예. 국순당이, 혹시 약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 약주를 안 먹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대부분 다 이 막걸리를 좀 많이 만들죠? 국순당은. 예.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웰빙 식품이다라고 해갖고 이 막걸리 판매가 상당히 좀 잘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최근에도 뭐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뜨겁게 열풍이 불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이 종목도 지금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의 이 차트의 모양새가 다 비슷비슷해요. 일단 네. 그렇기 네. 때문에 6,490원에 매수를 했으면 약 한 1.5% 약간의 손실 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 종목도 그냥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7,3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게 한 6,1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예. 이 종목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부분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 있죠? 예. 마지막 종목은 에스코넥이란 말이에요. 예.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테마성 흐름들을 좀 타고 그랬었죠? 예. 어때? 보고 본 거예요. 그죠? 예. 이 종목도 그냥 갖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에스코넥의 잠깐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12년도에 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0 거의 150억 했어요.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예.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삼성 예.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자리 때 이탈이 없는 모습들이고 나름대로 매집성 거래량들이 눈에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한 1,65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선거 테마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 일자리 관련주로 한 그때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게 과거에 대선 쪽에 테마가 한번 됐던 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성 흐름들로 엮이는 것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엮이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현금의 20%를 좀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내심 이 상담을 하셨을 때, 아, 어떤 종목을 좀 교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은 하셨었어요, 혹시? 아니, 종목 교체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생각은 안 하셨고요? 네. 그럼 혼자서 매매를 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패턴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종목군들을 보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언을 한 가지를 더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대형주들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네, 대형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보지는 마시고, 조선주 중에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조선주가 있어요. 네. 네, 대충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네. 이런 종목군들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괜찮게 나왔던 섹터가 건설 섹터들 좀 괜찮게 나왔죠. 네. 그죠? 네, 건설주 네. 건설주들을 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건설주들을 좀 보실 때는 다른 것들 많이 보지 마시고 GS건설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GS건설이요? 네, GS건설 같은 경우 유상증자 하죠? 네. 저는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저라면 유상증자 한번 받아볼 것 같아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면. 네. 왜냐하면 올해 적자폭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네. 작년에 적자가 컸는데 바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종목군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린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은 잠시 뒤에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마디매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렇죠. 자, 이제 종목, 내일장에 좀 관심이 두고 볼만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별,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요. 탄소 강관이 약 57%, STS 강관이 10%, 판재,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나타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아마도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강관 업체별 생산 설비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세아제강이라는 기업이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요. 슈스틸이 9%, 현대아이스코, 넥스틸, 그 다음에 기타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이 생산 설비 비중이 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들 포인트로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국내 강관 생산량과 생산 능력 추이를 보시게 되면 생산 능력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죠. 2003년도부터 쭉. 그리고 가동률이 증가됐다 약간 주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생산량은 어떻죠?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이 생산량은 지금 능력보다는 많이
50% 이상 채워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활용도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생산 능력을 갖춰줬으니 경기만 돌아서게 되면 실적이 빠른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관 쪽을 보게 되면 내수와 수출의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내수 쪽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즉, 내수 쪽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성장 동력으로 해외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점 판단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 강관에 대한 수요 동향을 보시게 되면 2013년에 주춤했다가 2014년에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에너지용 관광, 미국향 수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수출, 미국 쪽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관세,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는 반덤핑에 대한 과세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관세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세아 제강입니다. 매수가가 12만원 이하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짧게 세아제강 보시게 되면 자 241선 올라섰죠? 관심있게 봐도 된다라는 거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이 폭으로 올라가겠죠. 이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대가 13만원인데 이 13만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냐. 요 마디가 아니라 요 마디로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 이 폭만 가게 되면 14만원이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세아제강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